경기도의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거나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등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모두 77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안건이 특히 주목되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등 관련된 것만 4건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조례안과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100%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행복주택 안건도 심의됩니다. 이 밖에 어린이 간접후면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진료, 의약품의 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송전탑 주변 전자파 유해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탑 주변에 송전탑과 거리별, 거주 기간별,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자파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제339회 임시회는 오는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